요즘 폴란드산 우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이 높아지는 물가에 소비자들이 반값 우유를 선택하는 건데 낙농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힘 빠지는 소식이기도 합니다. 가격 구조를 들여다보면요, 국산 우유 가격을 내릴 방법도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. 김승희 기자입니다. 서울의 한 대형마트. 1리터짜리 국산 우유 한 팩 가격이 2,500원을 넘습니다. 과거에는 어떤 특정 브랜드를 선호했다면 지금은 행사 브랜드에는 상관없이 가격을 좀 아무래도 먼저 따지는 편입니다. 아무래도 행사 상품이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는. 고물가에 소비자들이 눈을 돌린 건 저렴한 해외 멸균 우유. 가장 싼 폴란드 멸균 우유의 경우 1리터짜리 한 팩을 국산 우유의 반값도 안 되는 1,200원 안팎으로 살 수 있습니다. 고온 가열을 거쳐 미생물을 없애 최대 6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는 수입산 멸균 우유는 유통기한이 10일인 일반 냉장 우유와 영양소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. 큰 차이는 못 느끼겠는데 가격에서는 이제 막 30% 50% 차이가 나니까. 진하고 고소한데 느끼하지는 않은 거예요. 한국 우유가 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니구나. 실제로 해외 우유 수입량은 지난해 2만 3천여 톤으로 2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. 올 7월까지의 수입량은 이미 지난해 수입량의 80%에 달합니다. 유럽산 수입 유제품 관세 11.2%가 2026년부터 철폐되면 가격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. 사료값이 폭등해 안 그래도 힘든 국내 낙농업계는 울상입니다. 수입 우유만 확보하니까 국내산 우유가 설자리도 없어지고 미혹이 없어져가지고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폐업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어요. 농장주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.